오늘도 미국 주식 재밌게 배워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이양양 교수와 함께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미국 주식 이야기 하는데요. 매주 월요일에는 한 주 동안의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 바로 오늘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월가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봅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한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베스트 워스트 기업을 자세하게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확인해볼 종목 바로 어도비. 어도비라고 하면서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어도비 약간 어려울 수 있죠. 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사진 찍고 싶고 예쁘게 하는 뽀샵이라고 하는 뽀샵. 네, 뽀샵 하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콩글리시인 거죠. 뽀샵. 네, 포토샵을 콩글리시죠. 좀 줄여서. 네. 뽀샵이라고 앱 이름도 뭐 본 것 같고 다들 뽀샵이라고 뽀샵이라 그러는데요. 포토샵. 소위 포토샵을 만들었고 쉽게 얘기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영상 이렇게 보시면 프리미어 쓰시는 분 많거든요. 네. 방송국에서 저희 키움담아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하는 수많은 각종 편집이나 이럴 때 예쁘게 하고 영상 효과를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어도비다라고 이해하시면 어도비 몰랐지만 아마 제품들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도비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어도비가 언제 어떻게 출발했는지부터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만드는 사람은 존 워넉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게 흥미로운 것 자체가 이 존 워넉이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할 때요. 처음에 초기 자본의 95%를 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티브 잡스가 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벌써 한 3, 40년 전 얘기인데 처음에 이제 PC라는 것은 IBM이 꽉 잡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뭔가 만들어 갖고 하려고 그랬으니까 뭔가 IBM 대비 특색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뭔가 아예 그 애플만의 특징을 찾다 보니까 뭔가 그래픽을 좀 잘해야 되겠다 얘기하고 있고요. 손이 쉽게 해서 글씨체가 예뻐야 되잖아요. 네. 편집할 때. 그래서 요즘은 나도 고딕체나 무슨 체 수많은 콘트가 있지만 예전에는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타작이니까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PC에 대해서 딱 맥킨토시 애플 세대로 넘어가면서 그때 그래픽에서 장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도비라는 회사에 관심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맥킨토시 기본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잘했기 때문에 95%의 돈을 누가 냈다? 스티브 잡스가 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위 편집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는 그 예쁜 편집 프로그램, 저도 사실 첫 직장이 대우경제연구소였는데 바로 네. 이 프로그램 썼거든요. 이걸 쓰기 위해서는 또 애플을 사야 됐고 네. 애플을 사는 사람들은 또 이걸 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편집하고 인쇄소에다 이 소프트웨어로 다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애플을 산 사람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어도비가 커진 그런 계기 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다 유료잖아요. 그렇죠? 무료도 이제 처음에 한번 테스트한 30일 써보라 이런 건 있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 다 돈을 낼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전에 보면 그 포토샵도 예전에 벌써 7, 8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 소위 어둠의 경로라 그러나요? 왜 웃으세요? 어둠의 경로에서 네. 불법으로 받고 사실 하고 나서 배우더라도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도 사실 프리미어를 예전에부터 다운받아 갖고 불법으로 쓰는 분이 있는데 항상 나옵니다. 웬만하면 오리지널 쓰라고. 그리고 뭐 할인하고 막 쓰는데 그 첫 2013년 6월부터는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그 CD, CD로 하는 제품 다 없어졌고요. 네. 그다음엔 전부 다 클라우드로 갑니다. 그쵸, 다운받는 거죠. 네, 다운받아갖고 거기서 이제 일시불로 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보통 분들은 월 얼마? 네, 월 얼마? 아니면 연간 얼마?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또 사실 이게 어도비가 포토샵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엄청 많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있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다 써갖고 월 얼마 할래? 아니면 62,000원이라고 하네요. 예, 62,000원이게 미리 예스 저희 써 있어요. 예스까지 하죠. 전 눈이 안 좋아갖고 네,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앱 하나만 쓸래? 포토샵만 쓸래? 프리미엄만 쓸래? 그래서 뭐 2만 얼마 하는 거 있고요. 또 학생이나 뭐 그 교수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많이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이나 선생님들은 통쿡에 23,000원 모든 걸 다 쓸 수 있게 해주고 또 대학교나 이런 데서는 야 너희들 대학생들하면 사실 대학생들은 다 거저 쓰거든요. 대학교에서 자체 무슨 학생 그 번호 있고 그러면 대학교에서 막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있어요. 통크게 막 오피스 365도 그렇거든요. 대학교에서 크게 한번 사면 학생들을 다 쓸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 다 해갖고 그게 다양한 게 있고요. 그래서 월 62,000원인데 사실 보면 블랙 프라이데이 때 때문에 25,000원 모르겠다. 악셀해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쓰던 사람들도 블랙 프라이데이 방에 대해서 매년
알버토 하는 사람이 이제 주위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클라우드 시장 되는 거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뭐 셀스포스닷컴 요즘 웬만한 게 다 월 쇼피파이라고 몇 번 말씀드리고 그건 다 월 얼마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요즘 되고 이 모든 것이 사실 딱 하나죠. 이렇게 왜 인기 있거든요? 바로 우리 유튜버 유명 유튜버도 계시지만 유튜브로 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잘하면 예쁘게 보이고 싶고 편집하려면 물론 다 조그만 것도 되죠. 무료도 있고 다 있지만 조금 더 화려하게 하고 조금 더 멋있게 하려고 그러면 뭔가 이게 필요하죠. 사실 저는 그렇게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편집을 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어도비는 저한테 너무 어려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PDF파일 여는 거 정도 뭐 그럴 때만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제품군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화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제품군이 보통 한 10개, 15개 정도 되고요. 지금 오늘도 뭔가 또 새로운 개발을 하고 있겠죠? 네. 어도비 프로도 있고요. 그리고 에크로뱃 프로도 있고요. 흔히 얘기해서 가장 일반적인 포토샵이라고 해서 포샵 하는 거가 있겠죠. 네. 또 프리미어 프로, 저 오른쪽에 나오는 거가 이제 대표적인 영상 프로그램 되어 있죠. 그래서 물론 많은 사람이 우리 곰 플레이어에서 하는 곰 믹스 이런 거로도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무료도 있지만 곰 믹스도 돈 내는 버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의 상대방인 또 베가스. 저희 방송도 두 개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겠고 또 보면 밑에 보면 애프터 이펙트도 있고 애니메이트 있고 브릿지인데 이 수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다 쓸 때 63,000원, 23,000원 아까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불법으로 하는 거 하다가도 요즘은 다 하나씩 쓸 수 있게 이런 것들이 되는 거 되겠고요. 네. 하나씩 어떤 건지 간단히 보여드릴까요? 그럴까요? 처음에 볼 게 이게 지금 포토샵인 거예요? 네. 대표적인 것이 어째 포샵으로 하는 포토샵인데요. 네. 사진 하나 찍고 나서 수많은 예쁘게도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정도 하고. 네. 그렇죠. 얼굴도 가장 그런 거가 막 잡티 없애고 또 뭐 그런 거는 이제 인물 사진이지만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네네. 기술로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또 홀쭉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이런 것들 굉장히 또 교수님께서 필요하신 내용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네. 그 네이버에서 스노우인가요? 네. 이런 거 보면 사실 저절로 해주죠. 예쁜 여성분들도 너무 더 예쁘게 해주니까 약간 너무 징그러워요. 네, 너무 심할 정도인데요. 네, 그럼 포토샵 이런 것도 유명한 거지 제일 유명한 것이 여러분들 가장 익숙하고 포토샵이죠. 그러니까 포토샵이 모든 걸 기본이 됐고 네. 그다음에 유사 제품 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맞아요.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거는 네, 그다음이 바로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그러니까 흔히 해서 영상 편집에 네네. 보면 이게 최고의 위치 있는 가는 거죠. 그래서 학생분들도 그렇고 이제 취업하시는 분들도 보면 저희 방송국에 여기 채널 K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거 모르신 분 없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 교과서 같이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뭐 유튜브에서도 막 이런 거 스스로 배우는 분도 있겠고요. 학원에서 가르치고 저희 방송국에 와서도 또 인턴하는 친구들도 이거 갖고 뭐 작품 해봐라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것이. 전 저 밑에 것만 봐도 너무 헷갈려요. 아니, 저는 전화 장호석 본부장이 못하는 게 이걸 못해요. 이게 프리미어 이런 걸 못 쓰고 포토샵을 못하는데 젊으신 분들 엄청 잘하잖아요. 그 다음 거 보니까 이거는 또 이제 화려한 영상을 만들어주는 애프터 네. 이펙트. 이게 애프터 이펙트가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12월 달에 했던 백두산 영화 네네.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 거가 되겠고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제 끝판왕. 요거 없으면 영상 안 만들죠. 영상 못 만들죠. 그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넷플릭스래요. 터미네이터 있잖아요. 터미네이터에 7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네. 잡티 하나 없이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죠. 이게 다 이걸로 다 가능한 거죠. 그리고 수많은 예를 들어서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런 거 없으면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든 것이 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드라마 요즘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엄청 인기 끌었던 게 뭡니까? 사랑의 불시착? 네. 이런 것도 불가능한 거죠. 이런 거 없으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최대 수혜주 개인 네. 미디어뿐만 아니라 일반 지상파 케이블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간 거가 바로 애프터 이펙트 AE라고 이걸 보라색 하는 거 심벌이 네. 되겠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한 세 개 정도 보여드릴게요. 요게 안 소개해야 되지만 어도비 프리미어 러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마 요도네 것도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프로를 상당히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거 좀 딱 필요한 것만 한 거고 가격도 한 반값으로 줄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월 몇 달러밖에 안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니까 그래요? 그럼 교수님이 하시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본부장한테 시켜보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개인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사실 일반적인 방송국이나 뭐 영화 이런 미디어 업계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어도비의 다양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작년도 실적표를 이렇게 쭉 보니까 1, 2, 3, 4분기 계속해서 실적이 올라갔어요. 거기다가 이제 4분기만 보면 이런 기업이 없거든요. 하여튼 어디 특정 지역만 좋다? 이거 별로 아니거든요.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 지역에서 웬만한 사업 분야가 다 좋은 거. 이게 바로 지금 대표적인 것이 어도비가 되겠거든요. 네.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소개해드릴 Salesforce.com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요즘 주가는 다 재미없죠. 다 이런 요즘 사태 맞아갖고요. 네. 미국, 북미가 25% 매출 늘어났고요. 그림 보시면 아래쪽에 보면 아시아 퍼시픽도 한 23% 늘어났고요. 네. EMEA란 건 상식적 알아두시면 E가 유럽이요. 유럽, 그리고 미들리스트,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포함한 걸 EMEA라고 그러는데요. 거기도 14%.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뭐 엔터프라이즈, 퍼블릭, 펄베스는 출판이니까 약간 저조했지만 나머지는 다 20% 고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업 분야, 모든 지역에서 사업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는 기업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포토샵 얘기하니까 여기 알마트님이 팟빵에 여도은의 와이 썸네일 누가 포토샵한 건지 다른 분 좀 뭐 좋은 의미인가요? 나쁜 의미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어도비 어도비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보자면서 푸른별님은 갑자기 노래를 만드시고 장동원님은 교수님 덕분에 미국 주식이 투기가 아닌 투자하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님도 어도비 소량씩 모아 담고 가고 있다고 하시는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최근에 뭐 시장 상황 때문에 주가의 조정도 있지만 실적 네. 보면은 컨센서스가 약간 하향이 된 것 같아요. 4분기 대비해서 네, 조금 내려간 것도 있고 올라간 것도 있는데 네. 추세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게 맞고 거든요. 아, 그러니까 들쑥날쑥하는 게 있죠. 기업마다. 그래서 키움증권에 보면 이건 하나하나 찍거든요. 평균이 아니라 찌끄찌끄찌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 걸쩍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화면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보면 2663 화면 보시면 나중에 아시겠고요. 네. 그리고 보면 차트를 보면 이 차트에는 저 기타 지표를 해서 같이 보이는 거잖아요. 위아래 울림직이지만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최근 2, 3일 훅 떨어졌잖아요. 전부 다 떨어졌으니까요. 네네. 그런 것들을 제가 봐서 단기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어떤 찬스가 있다. 우상할 찬스가 있다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 화면이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하셨던 대로 매수견도 있고 보유견도 다양하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매수견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네. 최고 목표가는 여전히 410달러까지 나오고 있고요. 물론 310달러로 지금 야박하게 주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목표 주가는 지금보다 위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님이 어도비가 3월 12일에 실적 발표한다라는 정보도 올려주셨고 어도비도 미디어랑 컨텐츠 선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성장할 것 같다라고도 물티슈 한계님이 의견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주알고 주알이 시간에는 어도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항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